여러분 안녕하세요. CEO 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은별입니다. 코로나19로 배송과 구독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환경 문제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과 사람을 모두 생각하는 구독 서비스 기업을 창업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혹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는 청춘들이 인연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모토로 만든 청년개화의 윤수미 대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생활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생활 구독 사업과 방문 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네. 먼저 생활 구독 서비스가 어떤 건지 그거부터 짚어볼까요? 아, 네.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네. 배달 음식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쓰레기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 제품들 네.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생필품만이라도 조금 천연 제품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필품이라고 하면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가정 곳곳에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조금 담겨져서 집으로 배송될까요? 네. 지금 아나운서님 오늘 네. 집에서 나오시면서 그 했던 것 중에 머리를 감으셨으면 샴푸가 있을 거고요. 네. 예, 양치를 할 때 치약이 있을 거고 비누나 이런 것들이 다 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조미료, 그다음에 뭐 화장품, 예,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싹 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화학 제품을 조금 배제하고 친환경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친환경 사업이라는 게 막상 생각을 하기에는 쉽지만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시작의 계기도 궁금합니다. 아, 제가 2016년에 친환경 네.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친환경이 좋은 거는 다들 아는데 이제 단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쓰기도 좀 불편하고 또 쓴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학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천연 제품, 친환경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요번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천연 제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좋은 건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비쌉니다. 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갖고 계신죠? 제가 네. 한 천여 개 제조사들을 돌면서 저런 이런 취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네.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네. 대신에 화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비싸지는 부분은 있긴 한데 네. 이제 저희는 공장 직거래로 그 단가를 최대한 맞췄습니다. 공장이랑 직거래를 통해서 단가를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공장을 그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기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막 선정하시는 건 아니고 천여 개의 기업들을 상대하시면서 이 기업은 괜찮다, 아니다 뭐 이러한 뚜렷한 기조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원물 네. 자체가 저희 국산으로 만든 제품에다가 네. 예, 그다음에 기술도 이제 GMP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네.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공장에서 이제 생산된 제품들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거나 하는 거에 대기업만큼 막 이렇게 우수한 패키지로 막 삐까뻔쩍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 원물 자체가 예, 건강한 제품인 것들을 저희가 많이 추렸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가 한 5년 정도 체험단을 돌려서 그 제품들 실제적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네. 예,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큰 제품들로 해서 예,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고 네.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제품을 중심으로 네. 해서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대표님 오늘 대표님도 그 구독 서비스를 통한 제품들을 사용하셨는지요? 네, 예, 네. 어떤 거 사용하셨을까요? 저희는 샴푸, 네. 비누, 치약 같은 거는 일단 천연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쓰고 네. 있고요. 예, 조미료 같은 경우도 예, 직접 이제 그 수협이나 여기 어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그 밭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어장 네. 계약을 해서 예, 거기서 이제
그 멸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급을 해서 예,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먹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지 피부가 너무 예. 좋습니다. 네. 그 저희가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집으로 배송하는 정기 배송 서비스는 기존에도 있던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아, 어떤 게 네. 좀 다릅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골라서 사용을 했었다고 네. 하면, 이제 저희가 그분들 이제 그 체질이나 아니면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네. 맞춤 제공형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구독 박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맞춤형인 게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왠지 랜덤 박스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만족을 할수 있는 서비스인지도 궁금한데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체험 네. 박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전체 제품을 다 써볼 수 있는 제품으로 아.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네. 그거를 써보시고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저희 체험 리뷰를 써주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분들한테 맞춤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제공이 된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네. 어쨌든 기업들은 계속 발굴을 하실 거잖아요. 네.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만족도가 있던 그 라인으로 해서 또 다른 제품을 보내주시는 걸까요? 저희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영 매장이 있는데요. 네. 예, 거기서 바자회를 해요. 예, 그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 네. 새로운 제품들은 체험을 한 많은 분들이 할수 있게끔 이제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바자회에서 구매하신 제품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체험을 해보시고 그 체험 리뷰를 이제 쓰시면 예, 그것 따라 그 제품을 선별하고 안 하고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제품을 준다라고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층이 어느 정도의 나이대인지 연령도 궁금하고 성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로 그러니까 네. 쇼핑 활동이 조금 힘든 노년층이랑 장애인 가구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예, 천연염색약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조금 제일 크신 편입니다. 천연염색약이요. 그 저희 어머니도 네. 염색을 많이 하시는데 네. 염색을 할 때마다 그 약을 드시고 예. 염색을 하거든요. 머리가 예, 두피가 예, 벗겨져서. 그러니까 눈이 따갑거나 아니면 가렵거나 하는 이제 그런 후유증이 많다 보니까 네. 어른들은 특히나 일반 하악이 들어있는 염색약을 쓰시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염색약만큼은 천연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학으로 이제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천연 염색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 서비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구입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예, 이제 집 주변에 이제 청년관리사라고 치시면 예,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나오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고 하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럼 생필품이 매일매일 배송이 되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매월 아, 배송되는 매월. 박스가 기본으로 있고요. 네. 예, 분기별로 이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번 추석 때 아, 저희가 네. 후라이팬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프라이팬이요? 예, 네. 어머님들이 후라이팬을 자주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네. 사실 비싸다 보니까 잘못 바꾸시거든요. 예, 네. 그거를 저희가 1년에 한번 이벤트로 해서 예, 9월 달 명절 앞에 바꿔주는 이벤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후라이팬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면 예. 기업도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예. 어떻게 좀 저희가 충당하십니까? 이제 네. 방리담회로 많은 분들이 정기구독하고 계시다 보니까 예, 네. 거기에 있는 재원을 조금 마련을 해서 예, 무료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통 구조를 개선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은 구조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독 서비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리담회, 정말 많은 물량을 꾸준하게 우리가 제공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계약이 이뤄지는 건데, 구독 서비스를 중간에 만약에 소비자가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우려도 들거든요. 실제로 피해가 있습니까? 네,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연간 계약을 보통 해서 배송이 네. 되는데,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도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힘든 부분이셨어요. 예, 그게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 아까처럼 후라이팬을 교체를 해드리고, 예, 3개월 되는 시점에 화장품을 보내드리거나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선결제에 대한 그런 그 혜택을 저희가 좀더 제공을 함으로써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를 좀 막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초기 반응도 사실 증명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설득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으셨을까요? 한 예로 제가 네.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여대. 네, 뭐 해남이나 횡성이나 통영이나 제주도나 이제 제조사가 있는 곳은 제가 다 갔었거든요. 직접 대중교통 타고 이제 가서 이제 아침에 7시에 그 길을 방문을 하면 그곳에 일단 많은 기업주님들이 감동을 먹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그걸 유통하고 싶은지를 제가 다 들어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중소기업들은 사실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제 모인 지가 한 8년쯤 되었으니까 예,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그 공장이 거의 그 대중교통이 갈수 없는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대표님께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대표님만의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꿈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가 있을 거고요. 예, 소비자가 있을 거고. 그쵸. 예, 그거를 또 판매 유통하고 싶어 하는 또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그세 분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뭔가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조금 단순화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좋은 제품을 좋은 소비자들한테 바로 가려고 하면 어떤 그 배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예, 이런 구독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대표님께서 발벗고 나서주신 덕분에, 네, 또, 독거 노인분들, 그리고 활동에 불편한 장애인분들께서도 지금 편안하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기 배송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방문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송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사업과 함께 직접 방문해서 관리해주는 사업까지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방문 관리 사업은 어떤 걸 일컫습니까? 이게 친환경 제품들은 한 번에 쓴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요? 예. 얼마나 시간을 좀 주고 보통 두 지켜봐야 달, 석 될까요? 달은 꾸준히 쓰신다거나 아니면 1년 정도 쓰셔야 이제, 이게 그 건강함이 조금 육안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케미칼에 이제 찌들려 있다 보니까 바로 먹으면 바로 좋아지고 바로 바르면 주름이 쫙쫙 펴지는 저도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 천연이나 친환경 제품들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 관리사들을 대구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예, 알려드리고 또 아까 저희 고객들이 어른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머리 염색도 좀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파스도 좀 붙여드리고 예, 그다음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치아가 약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위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같이 이제 좀, 대화도 좀 해드리고, 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품을 제대로 쓸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또잘 쓰고 있는지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건강을 조금 관리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그냥 제품을 드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맺으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더 옳은 삶을 살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역할까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관리사로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관리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조건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저희 제품을 가장 잘 알고, 저희 제품이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 거를 알리는 업무다 보니까, 예, 일단 저희 제품을 3개월 이상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용해 보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관리사로 한번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저희가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사용을 해봐야 신청을 할수 있는 아, 거군요. 예. 네. 3개월 이상 사용을 해 보신 분들 중에서 좀 엄선해서 선별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채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방문 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드리는 동안 그분들하고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하고요. 예,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온종일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으세요. 예,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시는 대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저희가 이제 집 주변에서 한 네다섯 시간 일을 할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재택근무가 원칙이고요. 예, 모두 다 정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인데 정직원이 될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고객들을 관리하는 게주 업무다 보니까 굳이 회사에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집 주변에서 이제 관내에 있는 이제 정기 고객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짬나는 시간에 집 근처에서 일을 하면서 정직원 대우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예, 많은 같거든요. 분들이 좋아하시고, 예,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고 이렇게를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채용 절차에 따라서 되시는 근무하시는 그 근무자들의 연령층도 좀 궁금하거든요. 주로 40대 애기 엄마들 하고요. 예, 그다음에 60대 이제 은퇴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그렇군요.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사회에서 꼭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돈은 도대체 어떻게 법니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독 서비스로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수익 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아까 생활 구독박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판매를 통해서 판매 수익을 가지고 일단 이 기본 바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연 선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금액이 나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금액을, 예, 그 금액을 이제 운영을 이제 하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수익의 90% 다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판매 수익을 1차로 해서 저희가 수입의 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식으로 환원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미혼모 사모들한테도 예, 생활 구독 박스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아원 퇴소하는 친구들 중에서 20살 청년들한테 생일 선물도 보내주고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생활용품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제 자립을 해서 아직까지 미자립 청년들한테도 저희가 생활 구독 박스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 사업이 그래도 이렇게 그 좋은 일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같이 모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멤버십 형태로 지금 수익을 주된 창출원으로 사용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목표하고 계신 멤버의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뭐큰 대기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저희들 바램이어서요. 저희는 만명 정도 멤버십을 예, 이제 그 달성이 되면 더 이상은 저희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그한 명의 관리사가 20명 정도를 관리를 하는 게딱 이상적인 그 근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일단 만 명을 가지고 저희가 멤버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딱만 명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기업들이 이제 수익 사업을 하려고 많은 회원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 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참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기업은 뭐 10만 개, 100만 개씩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도 줄이고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이제 유통도 원활한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만개 정도를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원가가 저렴한데, 예, 그만 개를 저, 만 개를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게 중소기업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 명의 구독자가 있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볼수 있는 기본적인 그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만 명을 사업의 모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이 기업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 일자리 창출까지 해드리고 있고, 또 수익이 나면은 기부를 해서 환원까지 해드리고 있고, 정말 사회적 기업의 모토가 될수 있을 만큼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나는 꼭 이거는 이루고 싶다 하는 기업적인 목표라든가 가치가 있으면 그 부분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기업을 꾸리고 계신 걸까요? 아, 네. 저는 뭐 예전에 미네르바 대학인가 뭐 그거를 보면 그어전 세계의 학생들이 보면 그 온라인으로 해서 모여서 이렇게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국이 본사가 되고 전 세계의 그 많은 글로벌 그 청년들, 장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하게끔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한국에서 시작을 하지만 두바이나 예뭐 중국이나 이렇게 인도나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예. 정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될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소비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친환경 제품이나 천연 제품은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정말 건강한 지구에서 살려고 하면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더라도 조금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거를 좀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인 거 물론 편하고 좋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다반사가 되면 지구가 많이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좋은 환경을 예, 남겨주고 싶습니다. 네, 천연 제품의 사용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청년계와 윤수미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과 그리고 해왔던 행동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께서 왕성한 활동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세계 시장으로 청년계와가 더더욱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